그걸 어떻게 해서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고? 노래를 왜 올리려고 그래? 그거 내가 올리는 방 가르쳐줄까? 내가 진짜 엠맥 노래든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말안 했고 아무도 이거는 음악하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? 진짜 완벽한 노래를 잘하는 방법의 꿀팁이 있어. 여러분이 뭘 뭐든지 다 부를 수 있어. 이수 마이웨이도 부를 수 있고 시즈곤도 부를 수 있고 다 부를 수 있는 꿀팁이 있어. 진짜 이거는 그냥 아무리 유튜브에 찾아봐도 이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. 진짜 이거는 무조건 꿀팁 중에 진짜 꿀팁 중에 진짜 꿀팁이야. 이거는 진짜 굉장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. 그냥 음정을 낮추면 돼. 너한테 맞게 음정을 낮춰. 개새끼야! 이걸 눌러. 이걸 눌러갖고 어? 너한테 맞추는데 음정을 올라갈라 그러지 마. 내려가. 내려가. 왜 올라가 자꾸? 이거 어떻게 올려요? 이거 어떻게? 아유 안 올려도 돼. 뭐 올라가? 내려 눌러. 누르면 되잖아.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? 이거 내리는 분들 내리면 뭐? 어? 자존심으로 내려가? 그런 거야? 내려! 좀 이걸 좀 눌러란 말이야! 이 버튼이 왜 있는 줄 알아? 본인한테 맞춰서 부르라고 있는 거야. 어? 아니 올려들은 더럽게 많이들은 올려 부르면서 내려서는 안 불러. 왜 그러는 거야? 그 올리는 것도 왜 그러는 줄 아냐? 원키로 부르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올려 부르는 거야. 원래부터 톤 자체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이 올려 부르는 거야.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. 나는 원래 톤이 높아갖고 이게 솔직히 더 여기서 힘을 받아 해서 올려서 부르는 사람이 있거냐. 또 하나 그냥 씨 존나 멋있어 보이고 싶고 올라는 가니까 그냥 듣기 싫어도 올리는 사람. 하나 두 명이 딱 있는데 나는 웬만하면 다 후자야. 웬만하면 다 후자야. 듣기 싫은 사람 거의 더 많아.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. 진짜 주눅 싸면서 막 키 업 해가지고 부르면 너무 듣기 싫어. 내려 그냥 내려 씨 좀 때려 좀. 믹스 보이스 쓰는 애들 놓아. 믹스 보이스 쓰는 애들 어떻게 하고 싶어? 믹스 보이스 어때요? 믹스 보이스 믹스야 이 새끼야. 무슨 가성이야? 무슨 가성으로 뭐 이상하게 노래해가지고 안 돼. 그래도 그런 땜핑감도 없고 노래 같지도 않아. 올라가면 뭐 할 거야? 노래 같지가 않은데. 노래 뭐 등산이야? 자꾸 올라가게? 등반해? 내려가도 돼. 아니 가수들도 리메이크하면 자기 키에 맞춰서 내려서 부르잖아. 키에 맞춰서 불러. 안 돼. 내려가. 모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야. 나의 키에 맞춰 부르는 거야. 내려. 내리면 돼. 니들 때문에 내가 목이 아파. 나도 내리고 싶어. 그리고 나 내릴래. 뭔 말인지 알지?